지난 10일 청주시 복대동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수십 명이 달려나와 바가지와 양동이로 빗물을 퍼냅니다. 허리까지 순식간에 차오른 물. 사실 복대동 일대의 침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왜 같은 수해가 반복되는 걸까요? 한끼 시사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침수 소식을 듣고 한끼 시사가 현장을 찾은 시각은 밤 10시경.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인 무릎보다 높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물, 지나가던 행인은 돌아 나옵니다. 250m에 달하는 골목 전체가 물바다로 변해버린 복대동 일대. 이날 청주에는 2시간 동안 7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복대동 일대는 대표적인 청주의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5년 전에도 한번 여기 넘치면서 잠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에 그 발전기까지 다 고장나고 아파트 아예 전기가 나갔었어요. 그래갖고 이 지대가 여기가 제일 낮아요. 비 많이 오면 상습 침수죠. 올해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이렇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지금 여기 넘친 거라 두 번이에요. 16년도가 17년도에 한번 여기 넘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 저기 핫센터 차다 잠겼었어요. 지금 오늘은 그나마 거기 사람들 직원들 있어갖고 차를 뗐는데 그 당시에는 저기는 다 싹 잠겼었어요. 다 외제차도. 복대동 일대의 침수가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대가 낮은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하천까지 있어 이곳이 역류하면 빗물이 고이는 물그릇이 되는 겁니다. 항상 불안해. 비가 오면 주민들이 워낙 신고를 많이 해갖고 소방차가 오자마자 물을 빼갖고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나마. 근데 아직까지 밤새도록 해야 된다. 현장에서는 소방차가 물빼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호스를 침수된 골목으로 옮기는 소방관들.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도 바가지와 양동이를 들고 나와 밤잠을 포기하고 일손을 보탭니다.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물빼기 작업.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골목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밤 물바다로 변했던 도로. 성인 가슴 높이까지 침수됐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게들. 내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가게 주인. 모든 식자재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고기도 제가 더 있는데 이게 꽉 차서 못 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예, 이게 지금 저 쓰레기차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내놓은 건데 지금 목욕탕도 저기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서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차를 불렀거든요. 네. 한번 실어내면 또 주방에 있는 거 다 끄적거려서 그래서. 네. 완전히 잠겨버렸던 가게 내부. 집기들을 건질 새도 없이 빗물은 밀려들었습니다.
이거 밀고 이거를 잠글라고 해도 네. 안 되더라고. 이렇게 잠글라고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아. 그래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물이 너무 많이 차갖고 그래서 네. 그냥 열었어요. 그냥 다 들어오든 말든. 그래서 이제 차단기 내리고 불 끄고 그리고 후라시에 핸드폰 켜갖고 그래서 이제 저 길로 건너가죠. 여기까지 오니 밖에는 여기까지 오니까. 아, 이날 청주에는 오후 7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넘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골목. 건물 곳곳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빗물에 휩쓸려 뒤엉킨 집기들, 건질 게 거의 없습니다. 넘어진 거를 지금 세운 거예요. 아이고. 그냥 내리세요. 아, 그래 안 돼, 그래서. 아이고. 재산 피해액만 약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냉장고나 이거 모터가 밑에 달렸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잠기면 다 못 쓰잖아요. 차도 엔진이 물에 잠기면 못 쓰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 거의 다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이 워낙 여기까지 차갖고 식자재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고기도 없는 상황이고 쌀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하여튼간 새로 오픈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웃에 있는 상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전면 유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인데 이제 물 여기까지 차니까 이제 수압 때문에 유리가 깨지고 밀리면서 네, 여기 안에 유리는 네, 다 여기 깨지고 다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도 유리 다 깨지고 여기도 다 깨지고 안에 물 다 차고 여기 물 선까지 다 차고 수압 때문에 샤시가 틀어지고 유리가 깨지면서 쑥대밭이 돼버린 실내. 한 달간의 예약이 모두 취소돼 피해가 더 큽니다. 네, 예약도 다 지금 9월달까지 다 취소해드려가지고 고객님들은 네. 네, 그래서 9월 뭐 이거 다 복구되고 나서나 뭐 영업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영업할 계획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이 사태 때문에 네.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구청 직원들까지 나와서 복구를 돕고는 있지만 깨져버린 일상과 생업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일대의 지대가 낮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20cm 이상 높게 지어졌습니다. 지대가 다른 건물보다 확실히 조금 더 높게 네. 설계가 되긴 했네요. 예, 예, 예. 그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걸 알고서 제가 일부러 조금 높였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로 감당이 되지가 않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부 침수라도 막아보려고 주민들이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앞까지 모두 잠기고 말았습니다. 네네네네. 그 아래까지 쳐다보는데. 바로 아래까지. 네. 아주머니랑 얘기들 사는데 막 나와서 1층 여기서 막 난리 났더라고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부분 주민들이 집에 있었던 시각이라 차량 피해도 컸습니다. 내부가 완전히 침수된 차량.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주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저는 개차 보험이 없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아직은 돈도 남은 상태고 이 폐차도 힘들어서 돈 주고 해야 될 지금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상황이 당한 거죠. 솔직히 개차 보험을 안 들은 건 내 탓이라고 해도 침수가 천재지변 이런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지금 계속 잡혀있었어요. 이 일대에서 침수된 차량은 17대.
상가 1층에 위치한 가게 16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단 하룻밤에 폭우가 가져온 피해입니다. 아, 2017년도도 한 번 잠겼다고 하는데 거의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던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경천이 수위가 놀러 가면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이 다 잠겼었어요. 제가 주차장이. 그래요? 2017년 침수 당시 역류한 하천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고 변전실도 침수돼 전기와 수돗물이 모두 끊겼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2017년 수해 피해 후 주민들은 주차장 입구에 1m 높이의 차수막을 설치했습니다. 큰 비가 내리자마자 차수막을 올린 주민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침수를 막아냈습니다. 2017년 당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흘러들었던 빗물. 이번엔 골목으로 차오른 겁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까지 나와 일손을 보탭니다. 5년 만에 또다시 최악의 수해를 겪게 된 복대동 주민들. 그동안 왜 대비를 하지 못했는지 당국의 대응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너무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피해를 본 게 아닌가. 반복되는 침수 피해, 자연재해일까요? 인재일까요? 이번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지난 5년 전에도 큰 비로 침수 피해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과연 자연재해만이 문제일까요? 혹시 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대응이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한끼 시사가 취재했습니다. 이건 뭐 관계기관에 의해서 되는 주민들은 이 정도 침수 피해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수해 예방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시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오고 다 오셔가지고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하겠다고 몇 번 와가지고서 진짜 약속하고 상인들하고 죄송하다고 약속하고 해서 공사를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 난리 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3-4일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를 다 했으니까 마음 놓고 비 와도 별 문제 없거냐고 아무 준비가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자연재해라면 그러려냐고 받아들이겠지만 자연재해면 다 똑같이 뭐 여기만 자연재해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 요 골목만 어떻게 자연재해예요. 현재 가경천과 성남천 일대에서는 빗물 펌프장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역시 집중호우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자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펌프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 주장대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일까? 공사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주택가 침수가 안 되는 거죠. 주택가 쪽 그거는 이 저희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거는 집중호우 아닙니까?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글쎄 그거는 아주 저 제가 보기에는 관로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기존 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관로를 완공하고 나면 아마 침수는 안 될 거예요. 관로만 완공되면. 지난 2017년 7월 기록적 비에 큰 피해를 입었던 복대동 일대는 그해 12월 환경부의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700억 원 규모의 침수 예방 사업을 발표합니다. 빗물 펌프장과 우수관을 설치해서 고질적인 침수를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왜 늦어졌을까? 공사는 저희가 20년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원래 그 당시 예정일은 언제였어요? 그때 당시는 올 6월이었죠.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물이 계속 차고 여기 하수구에서 물이 안 빠져요. 비가 조금만 오면. 아, 여기 네, 지금 계속 역류예요. 이쪽이? 네, 이쪽이 지금 이쪽 꽉 차 있잖아요. 아, 여기 그러네요. 네, 지금 물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있네요. 이게 물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뭐 막힌 것도 없는데. 네.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계속해서 역류하는 배수구. 그동안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마, 근데 그땐 무슨 공사를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수관 크게 묶고 막 그런 거 다 땅 파고 3, 4일 공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때 무슨 공사를 하셨는지 난 그것도 궁금하고. 공사를 맡고 있는 청주시청을 찾아 주민들 주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공사 준공 예정이 원래 2023년 6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날 그때 청주시에서 홍보 자료를 냈는데 오는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또 변경을 했거든요. 지금 결국엔 늦어진 거잖아요. 왜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착공 전에 보도 자료 같고요. 시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차량 통행도 많고 주민 민원도 많고 또 땅 또 지하에 보면 땅 매설물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스관 뭐 여러 가지 관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이미 청주에서 충분히 다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조사는 했지만은 간혹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관이 매설돼 있어가지고 약간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조사가 부족했다라는 건가요? 조사는 충분하게 했는데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 지금 마무리 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만약에 침수될 경우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우리가 저기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이제 포크레인 장비를 대기시켰고 또 그 물이 찼을 때 물을 품는 양수기를 이렇게 대기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대동은 또다시 침수됐습니다. 청주시가 대기시켜놓은 양수기는 효과가 있었을까? 잠수 차량이 이제 그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두 대가 실려 있었는데 네. 한 대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 발전기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 저렇게 배수 펌프를 한다고 해도 그 물을 못 따라가요, 얘가. 네, 어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온 거거든요. 근데도 가게 출입문 이상으로 물이 찼으니까.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장사하는 동안 어제 같은 비는 왔었거든요. 그 전에도 배수가 다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공사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넘치다가 요번에만 넘친 게 그렇다는 얘기죠. 올해만 세 번째 되풀이 되는 침수 피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치수 정책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년 장마가 오기 전에는 분명히 답을 찾아야 합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수도권에 내린 비구름은 충북 북부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과연 충북 북부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한끼 시사가 점검했습니다.
충주댐은 26개를 열었습니다. 충주댐이 수문 방류를 시작한 건 2020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지난 9일 수도권에 머물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충북 북부 지역에도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3일 동안 200mm가 넘는 강우량, 청주 지역에 내린 비와 비슷합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중호우, 남한강 상류인 제천, 단양 등에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은 불어났지만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주댐의 홍수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한끼 시사가 찾았던 12일 오전 9시, 충주댐의 수위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발전 방류를 최대한으로 해서 사전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수문 방류, 그러니까 발전 방류뿐만 아니라 수문 방류까지 추가로 해서 댐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상하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적으로 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당 92.3톤의 발전 방류를 해오다 방류량을 초당 2,000톤으로 늘린 충주댐. 강우 유입량 증가에 대비해서 초당 5,000톤까지 수문 방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온 비가 지금 현재 계속 댐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보내는 양보다 위에서 들어오는 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수문 방류를 해서 좀 수위를 안정적인 수위까지 저희가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충주댐 하류 지역의 하천 제방에는 문제가 없을까? 지난 2020년 섬진강 홍수 이후 정부는 상류댐 방류량에 맞춰서 국가 하천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후 하천 범람, 제방 붕괴 등 홍수 피해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도심 지역은 반대입니다. 침수 피해 대응과 예방에도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번 집중호우가 알려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지역 홍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대형 태풍들이 한반도를 강탈했습니다. 그럴 때 도심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은 지방에서는 그 제방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제방을 높이 쌓는다든지 이렇게 그래도 상류에 댐을 짓는다든지 지루지를 만든다든지 하여간 항구복구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큰 비가 오더라도 농촌 지역에 하천 범람은 거의 없죠. 대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방치했던 도심 지역에 이제 홍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도 도시 홍수의 원인입니다. 녹지 공간이 많은 농촌은 강수량의 약 45%가량이 지하로 흘러들어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많은 도시는 빗물이 지면을 따라 저지대로 흘러들어 하수관 역류나 배수관 막힘 같은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집중호우는 그 큰 하천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조그마한 하천, 도심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그 강우를 하수관과 소통을 못 시키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심지 침수가 발생하죠. 부유물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단면적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또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지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하천의 통수 능력을 검토하는 거죠. 부족한 하수관의 용량도 문제입니다. 현재 하수관 설계 기준으로는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문제 등으로 당장 하수관의 용량을 늘릴 수는 없는 일. 그래서 평소 배수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국립안전재단연구원의 실험 결과 배수구에 쓰레기가 차 있으면 침수가 최대 3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의 용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수관로가 하천이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심지에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은 일단은 그것을 빼주는 게 하수관로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어떻게 보면은 도심지 홍수 대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50년 사이 홍수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발생 빈도는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난이 일상이 되기 전에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집중호우와 잦은 홍수 발생으로 기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준비에 부족했던 것은 없는지, 과연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 관계당국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